받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가입 기간을 무조건 늘리면 돼요. 아, 가입 기간을? 네. 가입 기간. 네. 같은 낸 금액이 똑같더라도 10년 동안 내서 천만 원, 20년 동안 내서 천만 원. 그러면 사실 총액은 같잖아요. 네. 그래도 기간이 긴 게 무조건 연금이 더 많이 나와. 금액이 똑같아도 긴 게... 그렇죠. 기간이 길면 무조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늘리는 것에 여러분들 그냥 꼬리 고민하지 마시고 본질은 뭐다? 기간을 늘려야 돼요. 무조건 기간을 늘려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을 매월 15만 원을 더 받으려고 그러면 기간을 어느 정도 늘리면 될까? 네. 이걸 한번 표로. 예, 좋아요. 15만 원. 15만 원이요. 네. 이거 이제 이미 가입제도. 예를 들면 내가 뭐 55세 퇴직을 했는데 60세까지 납부할 수 있으니까 5년 정도 내가 이미 가입으로 형태를 해서. 예. 그 연금을 넣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만 60세까지만 납부하고 그쵸. 더 이상 안 하거든요. 근데 네. 5년을 더 내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쵸. 주변에서 아, 나이가 60 넘었는데 뭘 5년을 더 넣어. 그냥 4년 있다 타먹어 해서 내야 되나 봐. 안 넣었거든요. 아이고. 넣으세요. 지금이라도 다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경제력이 있으시면 네. 넣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 1년 2개월 딱 지났거든요. 네. 14개월치 바로 넣어야겠습니다. 넣어야겠다. 기간을 길게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65세에서 연금을 내가 받는데 1년에 1억씩 벌어요. 그러면 국민연금 다 안 줘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일종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지금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말 펴서 그렇지만 지금 조금 내고 좀 많이 받으시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맞다나 50%밖에 그걸 책정을 안 했어요. 소득이 있으시니까. 네. 그래갖고 이런 분들은 연기납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씩 늦게 받으면 나중에 매년 7%씩 늘어나요. 7.2%씩.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5년을 다 연기하신 분들은 36% 더 받아요. 국민연금 더 받는 법. 1년 늦추면 7.2%, 3년은 14.4%, 5년 늦추면 무려 36% 더 받는다. 그동안에 넣었던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5년 동안? 아니, 저 내가 소득이 없으면 더 줄여서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없잖아요. 직장이 없으니까 내가 임의 가입자. 내가 직장을 다니면 의무 가입자입니다. 근데 내가 직장이 없어 퇴직했으니까 임의 가입자니까 그냥 임의 가입자 최저 가입 금액이 9만 원부터 내거든요. 9만 원 내시면 됩니다. 기간을 늘리는 그게 추가 납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옛날에 가입했다가 쉬었다가 또 재취업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면은 자녀들을 다 키워놓은 50대 여성들의 취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 하게 되면 요 사이에 내가 안 낸 걸 있잖아요. 네. 요거를 한꺼번에 내면 다 살아나요. 기간. 아, 그래요? 네. 아, 일시납으로? 네. 근데 일시납이 금액이 크니까 60개월 동안 더 나눠 낼 수, 분할도 낼 수가 있어요. 아, 분할도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55세에 내가 퇴직을 딱 했는데, 내가 60세까지 국민연금 나이 기간이 남았잖아요. 5년 더 늘려낼 수 있겠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군대 우리 김한석 씨는 언제 갔다 오셨어요? 꽤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도? 그게 96년인가 7년인가 8년인가 현역에 계셨어요? 방이셨어요? 저는 SS입니다. 쇼타임쇼죠. 군대 갔다 온 기간을 내가 일시납으로 내면 군대 갔다 기간을 내가 기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한석 씨가 그 18방 18개월치 국민연금을 내가 추가 납입하면 그 국민 가입 기간이 18개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희 딸이요. 지금 쭉 연금을 내다가 중간에 돈 없다 그러고 못 냈어요. 그럼 이미 가입하셔가지고 한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계속 납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유리합니다.